문건 다 나눠 가지셨죠? 그 기자회견문이 있고 뒤에 아마 저희가 오늘 폭로 문건 결첨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계엄령 수사 관련해서 새로운 문건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그 문건을 공개함과 동시에 이 문건을 확보하고도 전혀 이 내라는 모에 가담한 쿠데타 모에 가담한 사람들의 구속 수사 없이 수사를 덮어버린 합동 수사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청와대 희망기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관련 군검 합동수사단의 공동수사단장,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및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 현 공군 법무실장입니다. 전익수가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희화 군 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군 특별수사단은 2018년 8월 20일 국방부 송무팀장 신기훈 중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신기훈은 군 법무관이며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공군 항공안전단 법무실에서 보직대기 중인 자입니다. 신기훈은 검찰이 작성한 계엄령 문건 사건 불기소 결정서에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검찰 불기소 결정서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피의자 김관진은 조윤천에게 위수령 또는 계엄령과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한 적이 없고 조윤천이나 한민구로부터 본권 계엄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없어 자신은 본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의자 김관진은 2016년 10월경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에게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하여 계엄 선포 등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위 행정관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 방안과 계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았는데 위와 같이 보고받은 방안들을 본건 계엄 문건에 포함된 내용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고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2016년 10월 신기훈은 김관진의 지시에 따라 뜬금없이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여 보고한 이때 만들어진 문건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때 어떻게 이를 저지할 것인지 국무회의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건은 남한 지역에 직접적 무력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급변 사태가 남한의 행정,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 지역이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섭되니 북한 급변 사태를 빌미로 한반도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제시한다. 신기훈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북 급변 사태 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즉 소위 희망계획의 일부가 되는 공문서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에는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관련 징후가 포착되었던 때도 아니었다. 오직 박근혜만 공식석상에서 수시로 북한 급변 사태를 운운하며 북한 주민의 탈북을 권유하는 발언을 내놓았을 뿐이다. 게다가 청와대가 만약을 대비했다고 치더라도 국가안보실이 군사 대비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남한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북한 급변 사태로 남한 사회가 혼란에 빠졌거나 전면전이 발발했다면 괴상한 법리 검토를 하지 않더라도
현행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면 그만이다. 군인권센터는 신기훈이 김관진에게 보고한 위 문건을 확보하여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아, 여러분에게 배포한 이 문건입니다. 이 문건 전체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 문건을 제가 다 읽기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빨간 줄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북한 지역을 한반도 영토 내로 판단하는 경우 같은 논리를 통해 남한 지역의 계엄 선포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이 한반도 내 영토라 판단되는 경우 위 급변 사태로 인해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 사법 기능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은 당연하다고 보이며 위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 선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쪽 부분도 국회의원에 대해서 10인 이상의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게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의원 법안이 법안 요건이 10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10명이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안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10명이 모이지 못하게 하거나 국회의원 10명이 안 되게끔 하는 강제적인 어떤 물리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서 유하게 대처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방식을 통해서 국회의 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방안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 관한 설명은 추가적으로 향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군검찰 특별수사단은 이 문건에 국회 무력화 계획이 등장한다는 점,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기무사 계엄 문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청와대와 기무사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신기훈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 제보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때 희망계획과 관련한 문서들을 확보했으며 수사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김관진 안보실장 주도하에 준비되던 희망계획에 대한 수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되고 만다. 계엄문건 작성 연루 혐의로 신기훈을 수사하던 군검찰은 희망계획 등 계엄과 관련된 혐의는 덮어버렸다. 대신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별건 수사로 확인한 군사기밀 누설, 공무상 비밀 누설의 혐의를 적용해 2018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신기훈이 전역 후 김앤장에 취업할 목적으로 군사비밀을 넘겼다는 점이 군사기밀 누설, 2018년 6월에 공군 상사 진급 예정자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이를 미리 보고 평소 알고 지냈던 중사에게 진급을 축하한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금일 제보의 핵심은 관련 수사의 진행을 방해한 자가 바로 군 특별수사단장 전익수라는 것이다. 전익수는 신기훈에 대한 계엄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지었을 뿐만 아니라 신기훈과 관련한 수사 내용은 자신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희화 군 검사들에게 보고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전익수는 이 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내버렸다. 당시 전익수는 군내 수사의 정권을 위임받은 상태로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실제 합수단 수사 결과에 반영된 희망계획과 관련한 내용은 안보실 문건과 기무사 문건 간에 비슷한 점이 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실 희망계획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으나 개념이 다른 별개의 계획으로 이에 대한 수사도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한다. 특히 청와대 내에서 생성된 문건에 국회를 무력화시킬 방안이 적혀있다는 것만으로도 작성자 신기훈, 작성 지시자 김관진 등은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군검찰은 느닷없이 신기훈에 대한 별건 수사를 진행하며 희망계획을 다루지 않았다.
전익수가 이처럼 기획과 관련한 수사를 은폐하고자 한 원인은 전익수의 전력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전익수는 희망계획과 개헌문건이 작성되던 2016년에서 2017년 합참 법무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제보에 따르면 계엄령 문건 폭로 이후 군내에서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가 평소 신기훈과 호용호재하며 가까운 사이였고 희망계획 또는 계엄문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다수 관측되었다고도 한다. 합동수사단의 일익을 담당했던 전익수 단장이 희망계획과 신기훈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면 계엄문건 수사는 총체적 부실수사가 된다. 전익수가 왜 이 사건을 묻으려고 한 것인지, 희망계획과 관련해 군 특수단이 당시 확보한 자료와 내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민간검찰을 대표하던 노만석 단장이 군 측의 이러한 행태를 몰랐는지, 알았는지에 관한 여부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국방부는 전익수를 즉각 공군 법무실장에서 해임하고 당시 특별수사단 참여 인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진술이 나온 만큼 국회는 청문회, 특검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계엄 문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아울러 희망계획은 계엄 문건 사건과 별개로 즉각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국민들은 탄핵안도 발의되지 않은 2016년 10월 박근혜 청와대가 무슨 까닭으로 북한 급변 사태를 상정하며 불법적인 계엄과 국회 무력화 계획을 세운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에 들어앉아 일찍부터 불법적 계엄 검토를 지시한 김관진을 즉시 구속하고 그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 희망계획의 문건과 기무사가 작성한 현 시국 대비 문건, 즉 내란 음모가 담긴 구태탄 문건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갑자기 북한 급변 사태를 통해서 남한의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탄핵이 가결된 이후 기무사가 등장해서 다시 이 희망계획을 있는 듯한 그 친위구태타를 협책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연관관계를 검찰이 일부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그 윗선으로 진행하지 않고 키맨인 김관진을 11시간만 조사하고 석방시킨 것, 이것은 저는 당시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봐주기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라도 김관진에 대한 구속수사가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신기훈 증명으로부터 나온 이 문건은 당시 강제수사를 통해서 포렌식 결과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이 어떻게 더 구체화됐는지에 대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특히 그 계엄령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내각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과 총리의 그 역할을 중요시 여기는 게 이 문건에 담겨 있기 때문에 당시 이 문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한 관여를 했는지, 당시 국무총리인 한교안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결정 자금에서 네. 원래 그쪽에 지금 어느 문건의 텍스트만 딱 추출해서 저희한테 지금 보여주신 문제가 원 문건 형식이 있나요? 원 문건 형식 그대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완성된 문건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작성한 자가 신기훈이고 신기훈이 작성을 했다면 그 윗선이 누가 또 거기에 뭔가를 가미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사는 치밀하게 더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죠. 어떤 거? 장서 같은 게 건데. 장서라. 네가 설명해. 그 당시 청와대에서는 이 문건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급변 사태 시 긴급 명령 관련 검토라는 정서가 돼 있는 보고서도 작성이 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그걸 확보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그 압수수색을 당시 검찰이 진행하면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필요하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하겠는데 수사기록이라서 아마 군이 내주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보공개 청구가 기각이 되면 저희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문건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